상담은요, 제가 평일에 한 달에 평일에 한 20일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평균 한 두 개 정도로 잡으면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별풍선 같은 경우에는 17,000개 정도. 저는 지금 이제 기준으로 초를 한 10개 정도 킵니다. 10개 정도. 안녕하세요. 한일TV의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피디님, 이번 시간은 무슨 콘텐츠로 진행을 하실 건가요? 오늘은요? 네. 알쓸신무 콘텐츠로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렇죠. 알쓸신무. 네. 알면 쓸모있는 신비한 무속이야기. 자, 좋은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네, 오늘 주제는 네. 무당의 수입은 어떻게 되는가? 아, 무당의 수입. 네. 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제 수입을 이렇게 공개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제 스케줄과 뭐 수입을 좀 공개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첫 번째로 네. 궁금한 겁니다, 제가. 네. 일주일 스케줄은 어떻게 진행이 되시는지. 아, 제가 한 주는 어떻게 보내는가. 네. 보통 이제 평일에는 이제 오전과 오후와 저녁 시간대를 이렇게 3등분을 해서 이렇게 조금 제가 일과를 진행을 하는데, 일단 오전 시간에는 이제 개인 기도 시간, 그리고 이제 제 개인 이제 사시 예부를 드리거든요. 사시 예부도 드리고, 이제 오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운동도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전 시간에는 개인적인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요. 점심 먹고 나서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이렇게 상담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전화 예약이든 아니면 이제 방문 상담이든 이렇게 오후 시간대는 상담을 하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8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유튜브하고 아프리카 라이브 방송을 같이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이제 유튜브 촬영과 제가 일요일에는 이제 제가 가는 절에 가서 우리 신도님들을 초독해드리고 개인적인 또 이제 일주일을 마무리하고 시작하는 기도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수입의 주가 되는 거. 아, 주 수입원은. 네. 일단은 주 수입원은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가장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직업이 상담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상담비에 대한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방문 상담은 5만원, 전화 상담은 3만원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 외에 이제 추가의 사주를 이제 상담을 원할 시에 1만원의 추가 요금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보통 한 하루에 한 2개? 평균 한 2개 정도? 왜냐면 상담이 몰리는 날도 있고 안 몰리는 날도 있기 때문에 한 2개, 3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방문 상담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제 법당이 이제 의정부에 있어서 조금 이제 서울에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인근에 계시더라도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방문 상담을 기피하시는 그런 성향도 있기 때문에 요즘엔 주로 거의 다 전화 상담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라이브 그 방송에 대한 후원. 요걸로 어느 정도 이제 그 월세 정도는 감당하는. 네, 근데 큰 수익은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이제 후원을 받거나 이제 그 별풍선을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월세 정도를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성부를 보는 게 이제 초로 성부를 많이 봐드리고요. 두 번째는 부적,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많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달이 제가 초를 켜드리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부적으로 비방을 드리는 거, 이렇게 수입원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더 있는데 지금 말씀 안 해주시는 건 아니죠? 더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보시다가 뭐 저희 동자님들 장난감을 보내주신다든지, 뭐 택배로 뭐 이렇게 뭐 먹을 거를 좀 보내주신다든지,
아니요, 요즘 카카오톡 쿠폰으로 뭐 이렇게 쿠폰을 마실 뭐 커피나 뭐 치킨이나 피자 뭐 이런 걸로 또 제가 이렇게 기력 없을 때 먹으라고 보내주시는 게 그것도 꽤 되긴 되는데 뭐 그건 딱 수입원이라고 할 것까지는 안 되니까 살림에 좀큰 보탬이 되고 있죠. 네. 이제 들어오는 돈도 있으실 테지만 이제 네. 지출 부분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쵸. 지출도 있죠. 왜냐면은 제가 실적으로 뭐 초에 대한 것도 이제 송부를 보려면은 초도 항상 제가 한달 내내 절에다가 계속 켜질 수 있도록 큰 초를 관리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촉각도 다달이 이제 몇십만 원씩 나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나와서 야외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제 법당에서도 이제 그곳이 이제 조금 그 전월세이기 때문에 아, 지금 산에서 3년 동안 기도를 하다 보니까 진짜 돈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할때그 월세 계약이 있기 때문에 월세와 생활비 부분이 뭐 굉장히 많이 나가서 한 200만 원 가까이 그 돈만 나가는 고정 지출만 한 200만 원 가까이 나가는 것 그러시구나. 도령님, 근데 같아요. 제가 진짜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네. 아까 이제 주 수입원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상담비, 이제 라이브 방송비, 이제 촉각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더 자세하고 구체적이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 별풍선은 한 대를 얼마 받고, 네, 상담비는 별풍선. 얼마 받고, 촉각을 얼마 받는지. 네. 일단은, 별풍선 같은 경우에는, 요번 달이 이제 6월 달이잖아요? 요번 달에, 그냥 뭐, 그냥 대충 딱 말씀을 드릴게요. 한, 17,000개 정도 받았어요. 17,000개면 이제 환전을 받으시면 아니, 얼마? 이제 금액을 원화로 치면 1,170만 원인데, 저는 이제 그 환전을 하면 60% 환전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100만 원, 110만 원 정도? 근데 그 월세 정도는 그걸로 내죠. 그렇구나. 촉값이나 이런 상담비. 에 상담은요, 제가 평일에, 한 달에 평일에 한 22일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평균 한두개 정도로 잡으면은, 한 보통 한 6만 원 내외? 6, 7만 원 정도 내외 평균이 잡히거든요. 그러면은, 한 7만 원으로 치고, 한 20일이면 한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우. 전화 상담, 방문 상담. 근데 편차가 좀 있긴 해요, 그건. 그것도 한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촉각은요, 제가 이제, 이거 금액적인 걸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어차피 이거는 제가 항상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촉감은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상황에 따라 좀 큰일은 조금 더 이렇게 성부를 빨리 봐야 되고, 크게 봐야 되는 초는 좀 촉감이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저는 직장인 기준으로 15만 원,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받고, 비직장인이나 학생이나 시준생이나, 그러면은 돈이 없으니까 10만 원 받습니다. 한 달에. 근데 또 이것도 또 애누리가 있는 게, 저희 법당에서 실령님들이, 할머니가, 1년초를 키게 되면 1년이 12달이잖아요. 근데 두 달을 공제를 해드리고 10달치만 내시면은 1년초를 켜드려요. 그렇게 이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제 기준으로 초를 한 10개 정도 킵니다. 10개 정도. 그럼 10분 정도 지금 10분 정도 켜드리고 지금 계신다는 거죠? 켜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금액은 뭐 그렇게 이제 곱하기 대충 하면은 나오겠죠. 근데 또 일에 따라 다르고 또 초를 어떠한 성분을 봐야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은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이제 다른 무당분들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라, 네. 도령님의 그 촉값이 네. 다른 곳보다는 싸다. 너무, 네, 너무 그리고 싼것 보통 이제 같아요. 선생님들이 나이 순대로 많이 받아요. 20대면 20만 원, 뭐 25세 25만 원, 30대면 30만 원, 40대면 4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근데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실령님 조상 중에서 이제 좀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은 돈보다는 제가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가 돼서 이렇게 신도와 이런 선생님의 관계를 많이 유지하게끔 해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민을 좀 해결해드리고,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어서
활동에 나가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금전적인 거는 저도 크게 욕심을 안 내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만큼만 최소한의 몸만 이렇게 생각해 놔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더 받고 싶다고 욕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상자에서 금액을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 바뀌진 않을 겁니다. 이게 계속 쭉 갈 겁니다. 네. 도령님은 혹시 네. 이제 이렇게 무당에 일을 하시면서 네.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이루고 싶었던 목표라든지 하고 싶었던 네. 일이 있으셨나요? 그 저는 돈을 벌면 일단은 뭐 한 몇 가지 하고 싶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좀 하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뭐 좀 단체들하고 이렇게 기약을 해서 왜냐면 제가 원래 식당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절에 또 이렇게 많은 이렇게 공덕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먹을 것을 베푸는 게 큰 공덕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산에 이렇게 좀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명상이나 참선이나 사주 공부나 철학 공부나 아니면 와서 조금 휴식할 수 있는 저희 신도분들만의 그런 프리미엄 공간이라고 하는 좀 그런 공간, 도량 같은 곳을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은 꿈은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하늘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만. 네, 오늘 이렇게 네. 도령님의 이제 수입을 네. 공개를 해주셨는데 네. 제가 너무 좀 네. 무리하게 네. 한 건 아닌지. 아니요, 뭐 궁금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또 알뜰 신문을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무속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내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제가 뭐 낱낱이 그냥 공개를 해봤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하늘도령의 다짐과 함께 네, 마무리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덕분에 이렇게 이제 따뜻한 그래도 봄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어느 정도 이게 제가 어느 정도 안정만 되면은 다들 이제 저희 신도분들이나 저희 주변 분들에게 다 이런 재물적인 상황들을 돌려드리고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제가 뭐 긍정적인 걸로 제가 뭐 돈을 보내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제가 하는 도량이 더 크게 되면 될수록 많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그래도 나름 착한 무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